안녕하셨습니까?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모르는 것이다. 함께 깨우치고 함께 성장하는 원더풀 인생 후반전의 파파홍입니다. 인간관계를 삭막하고 부정적으로 만드는데 크게 일조하는 것이 바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남을 속이는 나쁜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워낙 이런 사람들이 많다 보니 사람을 선하게 대하지 못하고 일단 경계심을 갖고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게 만들죠. 사람 믿었다가 큰 코 다친 사람이 한둘이 아니니 그럴 수밖에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흔한 범죄가 바로 사기입니다. 법무연수원이 올해 초 발간한 범죄 백서에 따르면 2019년 한국에서 일어난 형법 범죄 중 사기가 30.1%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2019년 한 해만 해더라도 31만 3,593건, 매일 859건씩 벌어진 셈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을 사기 공화국이라고 부르기도 하는 것이죠. 해외에 나가서도 제일 조심해야 할 것이 바로 동포인 한국 사람이란 말이 오랜 동안 정설로 이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기성이 농후한 사람들, 아니 사기꾼들이 갖고 있는 특징들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들에게 사기를 당해보셨나요? 그 사람들이 어떤 특징을 갖고 있었는지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사기는 사실을 오인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남을 속여서 경제적 이득을 얻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얻게 하는 행위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법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용서받지 못할 죄입니다. 이런 몹쓸 짓을 하는 사람이 낯선 사람뿐만 아니라 친구, 지인, 친척, 그리고 우리 가족 안에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이 슬픈 일입니다. 자, 그럼 사기꾼들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이 전형적인 특징들에 대해 하나하나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기꾼들이 갖고 있는 특징, 첫 번째, 화려하다, 번드르르르하다. 사기에 당한 후에야 뒤늦게 그 뒤를 캐보면 그동안 보인 사기꾼의 모습 전체가 꾸민 것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사기꾼은 실체가 없고 만들어진 가공의 인물입니다. 그런 면에서 사기 행각은 한편에 잘 짜여진 연극을 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사기꾼들이 사람의 시선과 관심을 얻고 의심의 벽을 허물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하는 것은 화려한 치장입니다. 명품을 두르고 차고 고급차를 타고 다니는 것은 물론 임대료가 비싼 지역의 건물에다가 사무실을 갖고 있습니다. 사무실에 들어가 보면 고가의 가구들로 차 있고 벽에는 자신의 인맥을 자랑하기 위해서 유명 정치인들과 찍은 사진들이 걸려 있고 장식장 안에는 좋은 사람임을 보여주는 감사패와 공로상패들, 또 누구나 선망의 대상인 학교들로부터 받은 학위 수여장들이 떡하니 놓여져 있습니다. 모두가 과거를 숨기고 신분을 세탁하기 위한 장치들인데 이런 것들에 눈이 멀게 되면 사기꾼들의 앞뒤가 맞지도 구체적이도 않은 얘기, 사실이라면 노벨상을 타고도 남았어야 할 그 허황된 얘기에 고개가 끄덕여집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속 한켠에는 이런 귀인이 자신에게 나타난 것을 보면 이제야 인생에 한두 번 올까 말까 한다는 그 기회가 아닐까 기대하면서 심장이 벌렁거리기도 하죠. 영화나 연극을 보고 책을 읽으며 공감을 하고 스토리에 빠져드는 것은 정서적으로 아주 좋은 일이긴 하지만 눈을 멀게 하는 화려함에 빠져들어 사기꾼이 내뱉는 말에 자신의 욕망을 얹기 시작하면 인생이 다시 회복하지 못할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사기꾼들이 갖고 있는 특징, 두 번째, 늘 재촉한다. 사기꾼이 말하는 기막힌 기회라는 놈은 늘 이번 한 번뿐이고 나에게만 아주 특별하게 알려주는 것이면서 하루 이틀 뒤면 마감되는지라 꾸물거리면 놓치고 마는 것들 뿐입니다. 이렇게 늘 바쁘고 급하죠. 그래서 당장 결정할 것을 종용합니다. 놓치면 반드시 크게 후회할 것이라는 압박감을 주면서 말이죠. 이것이 사기꾼들이 먹잇감을 물기 위한 마지막 계략이고 덫입니다. 기본적인 작업은 이미 다 끝났죠. 이제 사람들이 돈만 가져오면 게임이 끝나는 단계에 온 것입니다. 자신들에게 호감을 표시하고 욕망을 드러낸 사람이 몸이 달아올라 판단력을 잃도록 하기 위해서 재촉하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돈을 빌려달라고 할 때도 꼭 단 며칠만 쓰면 된다고 하고 늦어도 한 달 뒤면 두둑한 이자와 함께 원금을 돌려준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내일이라도 그 돈이 없으면 자신이 죽을 것처럼 막 몰아붙이고 말입니다. 여러분에게 돈과 관련해서 재촉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사기꾼임에 틀림없습니다. 사기꾼들이 갖고 있는 특징 세 번째, 죄책감이 손톱만큼도 없다. 사기꾼들은 다른 어떤 것보다 먼저 남이 겪는 고통에 대한 공감 능력이 없습니다. 자신들이 저지를 사기로 인해서 사람들이 돈을 잃고 받을 고통을 조금이라도 이해한다면 그런 짓을 할리 만무할 텐데 그렇지가 못한 거죠.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자식들도 사기꾼으로 돌변할 때가 있습니다. 이자 꼬박꼬박 갚겠다. 평생 잘 모시겠다. 노후를 편안하게 책임지겠다는 말로 부모 마음을 흔들고 마지막 재산마저도 빼앗아 갑니다. 뭐 물론 처음에는 정말 그럴 마음도 없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 돈 많이 벌어서 부모님 호강시켜주고 싶지 않은 자식이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또 한편으로 자신도 알죠. 부모에 대한 사랑이 자신이 말하는 만큼 그렇게 깊지 않다는 거 말입니다. 하지만 돈이 급하니까 부모의 버티는 마음을 흔들기 위해서 지키지 못할 말들을 가리지 않고 해댑니다. 그 순간 과연 자식이 사기꾼과 뭐가 다를 게 있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상대가 당할 수 있는 고통에 눈 감고 자신의 이익만 쫓는 자기중심 성향이 아주 강한 사람이기 때문에 돈을 갚지 못해도 돈을 떼어먹게 되더라도 말을 바꾸고 거짓말한 것에 죄책감을 느끼기는커녕 내가 무슨 잘못 있냐고 뻔뻔하고 당당하게 맞섭니다. 자신이 벌린 일로 인해 다른 사람이 고통받는 것에 죄책감을 손톱만큼도 느끼지 못하는 소시오패스인 것이 바로 사기꾼들입니다. 제일 속 터지는 것이 날려버린 돈도 돈이지만 사기쳐먹고도 떵떵거리며 여전히 잘 살아가는 사기꾼들의 모습을 볼 때가 아닐까 싶습니다. 처벌이 약하니까 사기꾼들이 기승을 부리고 그냥 또 그걸 믿고 또 사기치고 또 사기치고 하는 것이죠. 사기꾼 많은 세상에서 사기꾼들의 덫에 걸리지 않고 온전하게 살아남으려면 쉽게 큰돈 벌 수 있는 것은 불가능하고 또 돈과 명의는 절대 남에게 빌려줘서는 안 된다는 것을 명심하셔야겠습니다.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이 욕망의 눈이 멀어 사기당하지 않길 바라면서 오늘 이야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에 후회 없는 인생은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자랑질, 지적질, 아는 채, 있는 채 하는 사람들에게 지치셨죠? 상대방의 얘기 경청하고 익은 벼처럼 겸손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있습니다. 바로 네이버 카페 실버들의 전성시대입니다. 너무 가깝지도 너무 멀지도 않은 친구가 필요하다면 네이버 카페 실버들의 전성시대로 오시면 됩니다. 아래 댓글란 맨 위에 초대글을 올려놓을 테니까 클릭하고 들어오시면 아주 간단하게 회원가입이 됩니다. 아참, 냉소적이고 비아냥거리고 자기주장 강하고 남 얘기에 이죽거리는 분은 죄송하지만 절대 사양합니다.